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의 바다에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라이베리아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다. 파도가 이끄는 대로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동력이 없는 배와 손으로 엮은 그물만으로 어업을 하는 이들에게 바다가 주는 수확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자연에서 주는 작은 혜택에도 그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1821년,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의 땅이라는 의미로 건설한 라이베리아. 1999년까지 계속된 내전은 이들에게 극심한 실업난과 오랜 가난을 대물림 해주었다. 가난과 오랜 내전으로 얼룩진 피폐한 땅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곳이 있다. 총 40만 헥타르에 이르는 거대한 땅.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곳. 하얀 고무 수액을 뿜어내는 고무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고무나무 농장이다. 이곳에 라이베리아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수도 몬로비아 외곽에 위치한 고무 농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자신의 키의 10배가 훌쩍 넘는 고무나무다. 이들은 고무나무의 껍질을 벗겨내 고무 수액을 채취하는 노동자들이다. 고무나무는 7년을 자라야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 한번 껍질을 벗겨낸 자리는 10년간 수액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노련한 노동자들은 조심스럽게 나무의 껍질을 벗겨낸다. 그 자리에서 새하얀 고무나무 수액이 흘러내린다. 수액이 모아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다른 나무로 옮겨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Okay, then how long will it take to fill these cups? We can fill it up. So three days I can leave. I want the tree and fill it up. But right now, the way the tree looking, it will not even go anywhere. It will not start somewhere. 나무의 수명과 상태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수액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컵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많은 수액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무나무를 옮겨 다닌다. 이들이 쉴 새 없이 일하는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노동 할당량 때문이다. Is that why? Yeah, what some difficulty you face when we tap it? But when they were giving you the tag, they say how many trees they were assigning you to? Is there 450? 450 trees. Yes. So do you have a lunch time when you're in the bush? No, there is no easy lunch time because I will eat tapping on the correction start. Without eating. Without eating.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가족 모두가 동원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수액을 채취한 후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한 달에 10달러 정도의 돈과 약간의 쌀을 받는다고 했다. 그들 중에는 앳돼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다. 16년. You working for who? Who you working for? My father. 고무가 한 반 정도 차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만 찼는데 상당히 무거운 양인데요. 이 양쪽이 두 개를 가득 찼을 경우에는 7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무를 오고 간 노동자의 양동이는 어느새 수액으로 가득 찼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75kg에 달하는 양동이를 어깨에 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액을 나누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 할당량을 채우게 되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취취한 수액의 무게에 따라 임금이 계산된다.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0 정도. 하루 10시간을 노동한 대가는 $1도 되지 않는다. 고무나무 공장 한쪽에 자리한 초라한 움마. 고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비를 피할 곳조차 없는 작은 공간. 대부분의 고무 농장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루 $1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이들이 숲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숲에서 부족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베리아 노동자들이 고무 농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1927년부터였다. 재정 악화를 겪어오던 라이베리아 정부가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에 40만 헥타르의 고무 농장을 판 것이다. 기업이 99년간 고무농장을 소유하는 대가로 약속한 금액은 4,000제곱미터당 5센트.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해주는 것도 계약 조건이었다. 다국적 기업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라이베리아의 고무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왔던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무농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 모여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고무농장에서 흘러들어온 오염된 물 때문이라고 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주민 3명이 사망했다. 사람들은 이를 오염된 물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망한 주민들이 마셨다는 강물은 고무농장 초입에 있었다. 검게 변해버린 강물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식수로 마셔온 물이었다. 고무 수액을 가공하는 공장과 인접해 있는 강. 이것 또한 오염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강은 오염되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이 기업은 하수처리 시설 마련을 위해 $600만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 숲은 죽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독한 화학약품을 보호 장비도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They want finish, but they want some more.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퇴직을 강요당했다. 고무 농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 작업장의 사고 비율의 60%에 달한다. 민간요법인 진흙을 발라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코라라프 씨. 그는 기회가 되면 다시 고무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For what they are going through and the country since the 16 years civil crisis that uprooted this country, damaged this country. People are languishing all over, no job. So they will just have to be doing something. 노동자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시 고무나무 앞에 선다. 하루하루 450그루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언제쯤 보상받을 수 있을까?